오늘은 도바이를 타고 좀 나갔다 올 겁니다. 이제 유성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포뮬리에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카페 홍보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다녀올 거예요. 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는 길에 바이크를 타고 갈 거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 디스커버리에서 이번에 제품 제공해 주신 건데 광고는 아닙니다. 흰색으로 받을까 크림색으로 받을까 하다가 크림색으로 받았는데 무난하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게 굽이 높다. 굽이 한 3cm, 4cm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러 나갈 때나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운동화입니다. 이쁘다, 이쁘다. 이것도 오늘 사진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고래만 먹는다고 원래 좋아했거든? 근데 뜻이 되게 좋더라고. 뭔데? 이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돌고래가 돌고래가 맞아 맞아. 그래서 가족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웃음> 근데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요즘 또 신경통이 이렇게 뒤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다가도 깰 정도라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먼저 신경과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가서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갖고 왔을 것 같지 않아요? 거기까지 테이블 같아. 진짜? 렌즈 껴야지. 여기 넘어가면 안 묻다. 렌즈 껴야지.
내가 뭐라고? 네가 고기. 내가 고기. 나 일식. 일식?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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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생겼어. 같이 가. 어디 데리고 가는 건데? 일식집 가자. 일식집. 아, 되게 고급진데야? 찍으세요. 스키야키로 스키야키로 사는 애들이 있고요. 찍은 애들 가져갔어. 하고 짧게 하시면 이게 뭐가 있어? 감기알밥? 앵글을 치워드릴게요. 스키야키 나를 드실 때 위에는 고기랑 채소 다 익혀서 드시면 되시는데 고기가 소고기여서 많이 좀 질길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나 옛날에 브이로그 처음 시작할 때 형이랑 찍었던 거 기억나? 카페에서? 카페 찍고 형이랑 밥 먹고 뭐지? 한 시간인가 원래 막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린 금방 아, 들어갔던 호식당, 거 있잖아. 어 거기 장어도 밥을 먹고. 맞아. 어 그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꾸준히 했으면 사실 지금 좀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 내가 1년을 쉬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아빠할 거면은 왜? 마치 그냥 안 바르고 사는 차이가 되는데 그렇게 아빠하면 저는 못 해줘가지고 맞아. 작게라도 작은 거라도 작게라도 잘 특히 여자들 봐봐 뭐 요런 거 요거 맞아 맞아 진짜 오히려 안 한 사람 찾는 게 조금 빠르고 진짜 수영장 같은 데 봐봐 젊은 남자 여자들 다 있어 형도 있잖아. 내 옷. 형 등에 있잖아. 도라이야. 몸이 따뜻해지는구만. 무지개 무지개 아니야. 무지개, 무지개 필요 없어. 사랑이야. 너무 섰다. 너를 가져야겠어. 누가 내 사랑? 남주요. 우리 사이가 뭔데? 너 사랑이야. 근데 대학생이 고등학생한테 못 들어. 내 살 차이 스물아홉 따서 스물한이면 괜찮은데. 대학생이랑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좀 확 다르잖아. 네. 그래? 그럼 나도 고등학생 만났을 때? 너도 고등학생 같이 살잖아. 오빠 안 돼. 나도 4살 친구는 이미 대학생이잖아. 아 대학교 다니고 싶다. 미숫가루인가봐 진짜 떨어져 스팀 날려버리려고
이게 벚꽃이고요. 그런 것 같아. 이게 강릉입니다. 강릉은 이산에 있어. 빨간색이 벚꽃이었어. 너 뭐 시킨 거야? 라떼. 아. 다음에 또 봐. 안녕.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잘 부탁해 앞으로. 아, 몇 번 조끼를 맞춰 먹었어요. 먹는 걸로 해도 너를. 방금 빵세요? 아, 아저씨 그렇게 심부름 지금 그렇게 잘 됩니까 그게? 아니. 이번 정류장은 남산공원 내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 진짜 사인이네. 그 유니폼만 해서 이게 1,400만 원어치라고? 티켓도 이렇게 주는 거야? 티켓도 넣어놔. 사인이랑 이건 뭐야? 와, 이런 인증서가 따로 있어? 대박. 이소영 선수님, 이게 100만원? 105만원? 105만원의 낙찰. 이게 해서 총 얼마라고? 1,900만원. 실착이 아니어서 이런 거잖아, 그나마. 2,000까지 갔어. 경매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거야? 아니, 원래 했었는데,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근데 니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멋있다. 안산 꽃사슴이 진짜 이쁠 것 같네. 불꽃 카리스마. 사장님 배고파요. 배창이 없는 무한의 뷰티.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왜 찍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기요, 대창이 없는 무한리필집 이거 먹을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맛있지마. 23,500원 이거 먹을만한가 이거? 맛있잖아. 그럼 염통, 곱창, 곱진살이 세 개로만 이제 나오는 거야? 막창. 김치도 좀 더 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뭐야? 빨리 달라 그래, 그만하고. 뭐 하냐고, 빨리 달라 하라고. 이제 한 번 더 드시겠어요? 두 분 컷. 네. 야, 하루 굶었다고. 턱선 나오는 거 봐. 두 번째는 금방 나오긴 하는데 야채가 이뻐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나와서. 두 판 클리어 10분? 하나 더 주시죠. 감사합니다. 나보고 들으라고 이거 지금 여기다 놓은 거야? 응. 진짜 쓰레기 새끼.
나 가다가 이거 떨궈서 깨먹으면 어떡하려고. 용성. 용성 너 정말 쓰레기야? 오, 야, 미친놈. 야, 씨. 야, 씨.